네, 카이스트 정길라입니다. 인터넷 자체는 많이 도큐멘테이션과 비디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알고 싶으면 그런 비디오나 책 보시면 될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책 한 세 권 정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또 한 두 권 있고, 비디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인터넷 개발을 하는 거에 그 주변에 있는 부분 주로 그 오늘 소개하죠. 그 인터넷, 그때 아르파넷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969년 10월 29일 밤에 10시 반. 근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스템 크래시했어요. 실제 보내는 거는 두 개, L, 그 다음에 O. 네, 그 다음에는 시스템 크래시 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거는 클라인록. 이거의 프로젝트 매니저죠. 근데 실제 클라인록 교수는 알파넷 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인벌브 안 했어요. 그 본인 원래 그 큐잉 세어리, 아날리티컬 한 부분 담당하는 거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거는 다른 주로 대학원생, 제 그 대학원 동기 존 포스터, 빈서 그런 사람과 주로 그 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순서로 그 20세 있고 커버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 컴퓨터 네트워크 아니면 정보통신 아니면 인터넷 언제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40년대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한번 분석할 때는 세계에서 누가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시작했는데 라는 거는 다음에 그 10년 후에 또 이런 워크숍 할 때 그때 더이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 같아요. 40년대가 굉장히 그 재미있었어요. 먼저 비트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때 샤넌.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라는 것도 그때 나왔고, 근데 우리 그 인터넷에 관련되는 그 하이퍼링크 부분은 메멕스라는 거도 나왔고, 근데 메멕스는 그 부시라는 사람 엄청나게 고생해서 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디지털 컴퓨터 없는 상태에서 하이퍼링크라는 거 구현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실제 이용한 거는 마이크로필름 이용해서 거의 억지로 실제 구현은 잘 안 됐습니다. 구현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이 그 메멕스의 아이디어 하이퍼링크 50년 걸렸어요. 1990년쯤 그 팀 버너즈리 가 파이널이 마지막으로 그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것도 그때 나왔고, 근데 사이버네틱스라는 것도 그때 나왔고, 그러니까 40년대라는 건 굉장히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여기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0년대, 그, 40년대 만드는 그 디지털 컴퓨터의 그 커머셜 버전과 50년대 나왔습니다. 주로 그 IBM부터 시작해서 유니백 5개, 6개 정도 회사에서. 그러니까 믹스 항상 하는 거가 처음에는 주로 국방부 그런 데서 프로젝트 시작하고, 근데 프로덕트가 나오고, 근데 기술이 이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커머셜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으면 그거에 그 리모트 터미널 그 전용선으로 연결을 하고 라는 형태의 그 네트워킹이었어요. 근데 그때 재미있는 거는 미익서는 먼저 국방부에서 세이지라는 시스템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고, 근데 어디선가 그 거기에 그 메시지나 그런 거 보낼 수 있는 리모트 터미널이 있는 거죠.
で、그거로 그 국방부에서는 세이지라는 시스템이 나왔고, 근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수십 년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에어라인 리저베이션 시스템에 이거 이용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우리한테 메시지는 먼저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먼저 국방부,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그거 악착같이 활용하는 그런 거 미국 사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 유럽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일본도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50년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컴퓨터 네트워킹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60년대는 되게 복잡합니다. 먼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컴퓨터 네트워크 리서치라는 거, UK, USA, 미국은 주로 아르파네트라는 형태에서 했고, 근데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시크라라는 형태에서, 데이터그램, 지금 우리가 아는 데이터그램 서비스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시작했고,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오늘 현재 아는 IP라는 형태로 이거 구현, 되는 거죠. 근데 아시아는 한 거의 10년 아니면 그 이상 늦었습니다. 근데 왜 아시아가 10년 이상 이거 늦이는 거예요? 라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본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준비도 안 되고 있었고. 근데 미 이야기하면, 먼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0년대 초에 두개 있었어요. 하나는 리클라이더의 인터 갤럭틱 네트워크. 드림 머신이라는 책 보면 이거 자세하게 알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 다 연결하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아르파넷,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 리클라이더 코의 디센던트, 후계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보통 특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조금 그런 편인데,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바란이라는 사람과 하는 디스리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핵전쟁에 견딜 수 있는 네트워크, 그거의 디센던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때 제가 60년대 거기 있었으니까 얼마 전도 내부 사정까지 아는데, 드리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왜 드리는 거 이야기예요? 사실 왜이 혼동이 있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바란이라는 사람은 The Rand Corporation 산타모니카에 있어요. 근데 우리 UCLA는 거기서 한 10km 정도 내륙에 웨스트 로산젤레스에 있어요. 근데 이두개 사이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 거예요? 없었어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한 번도 말한 우리 UCLA에 와서 세미나 하는 그런 거못 봤어요. 근데 이유는 우리는 대학원생이었고, 말하는 에어포스에 그의 말로 미리터리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리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이거 MIT의 사이콜로지 쪽으로는 교수였는데, 알파의 디렉터도 했고, 근데 MIT에서 이런 프로젝트 구형하고, 근데 후배 클라인록이라는 사람 MIT에서 UCLA에 옮겼으니까 프로젝트도 같이 갖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UCLA에서 그때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 만약에 이거 밀리터리 프로젝트였으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다 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국방부에서 이 사람은 나 국방부 프로젝트 만져도 됩니다 라고 그 증명해 주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건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근데 60년대 그러면 그런 것만 있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실제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컬린즈 라디오라는 데 68년쯤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UCLA 거는 그냥 대학원생끼리 하는 뭐 단순히 뭐 초보자끼리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우리 컬린즈 라디오 이런 데서는 뭐 컴퓨터 네트워크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그 세이버나 그런 거 포함해서 10년, 20년 뭐 프로페셔널가 하는 프로젝트고, 근데 저도 거기서 그 내내 그 파켓 디자인 하고 있었는데, 근데 UCLA는 아직도 파켓 60년대 첫 번째 아르파넷은 파켓 스위칭 아니고 메시징 스위칭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켓 디자인은 없었어요. 근데 물론 그 IBM나 덱에서도 했는데, 그러면 왜 오늘 현재 이런 그 기업체 그 다음에 그 통신 회사가 하는 거가 오늘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하는 그 알파넷가 메인스트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 알파넷가 굉장히 잘하는 거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 다 연결을 하자, 어떤 컴퓨터든지 관계없이. 근데 우리는 그 IBM나 커머셜 컴퓨터 메이커도 그렇고 텔레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우리는 코스트 퍼포먼스가 중요하니까 그 웬만한 컴퓨터는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가격 그 퍼포먼스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길게 보면 결국은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연결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거가 뭐 큰 컴퓨터, 작은 컴퓨터, 심지어 IoT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넷이라는 것이 메인스트림에 갔고, 우리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는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물론 그 나사에서도 이런 분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컬린즈 라디오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사에서도 그 일을 했는데, 나사는 나사대로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네트워킹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음 기회에 있으면 설명하죠. 근데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니 컴퓨터입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보다는 우리 연결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저 미니 컴퓨터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미국은 미니 컴퓨터 산업부라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 유럽도 조금만 그런 거 있었고, 일본은 미니 컴퓨터 인더스트리가 없었어요. 아시아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생각에 이유 중에서 하나 같대. 왜 그 아시아에서 이런 그 네트워킹과 잘 안 되는가. 워낙 미니 컴퓨터 연결을 하자라는 인센티브가, 미니 컴퓨터 없으니까, 산업부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킹과 이제 쓸 수 있다 라는 레벨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서치 커뮤니티, 주로 대학교나 그런 데서 컴퓨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아시아는 조금 그 계속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 5년, 10년 정도 그 늦게 하는 형태였어요. 주로 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정도가 아시아에서는 리드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코디네이션, 특히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서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로서는 굉장히 그 고생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 데이터그램이라는 거 프랑스에서 만드는 그 루이 부잔 이가 만드는 데이터그램이라는 거 베이스로 하자. 근데 IP는 이렇게 하자. 거기까지는 합의가 했는데, 근데 실제 그거 구현 미국에서는 안 했습니다. 근데 결과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인터넷 아직도 그 베이스 시스템은 ASCII입니다. 7비트. 미국 스탠다드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아니고. 라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 협의가 잘 됐었으면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 지금 우리가 8비트의 인터내셔널 그 스탠다드 쓰고 있었을 건데. 근데 지금 그 한두 번 정도 이거 우리 바꾸라고 고치라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노력한 거 몇 개 있는데 이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시큐리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한다. 오케이. 80년대 가면서 인터넷이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쓰게 시작했습니다. 한 80년대 말에는 한 30, 40개 정도 나라에서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서 하나고. 근데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TCP/IP 네트워크가 82년 5월에 그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뒤 이야기하면 왜 그때 TCP/IP 네트워크 그 한 거예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코린스 레디오 60년대 하는 그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60년대 모바일 네트워크라는 건 굉장한 거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사에서 하는 그 우주선 사이의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학원 때 그 제 옆에서 제 동기가 하는 그, 알파넷 프로젝트. 근데 보니까 알파넷 프로젝트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 그 괜찮은 것 같다. 그때 우리나라 컴퓨터 본격적으로 개발하자라는 것도 있었고, 아르파넷도 대충 그런 목적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 TCP/IP 정도 우리나라에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제일 무난한 것 같다라고 해서 했는 거, 지금 보니까 한 40년 정도 후에, 판단, 그 괜찮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잘 됐으니까 3년 후에 여기 워카힐에서 PCCS Pacific Computer Communication Symposium라고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했어요. 세계 전체에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첫 번째 그 인터넷 컨퍼런스였는 것 같아요. 안다. 근데 그러면 단장 나오는지, 아니, 세계에서 그러면 최고고 했으면 왜 계속 안 했어요? 근데 그, 조금 그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한 번이니까 할 수 있었지. 이거 해마다 하는 거는 그, 우리, 그 다음에 아시아의 그때 그 실력으로서는, 안 되는 거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거 하라고 노력했는데,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안다. 근데 결국은 한 5년 후에 그 유럽에서 글로벌 아이넷라는 형태에서 구현됐습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건데. 안다. 근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얘들 어떤 거 재미있었는가 하면 이놈 미익서 누가 온다? 그럼 미국에서 그냥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서울에 도착한다? 그러면 이메일을 어떻게 할 건데? 뭐 하나 방법은 미국까지 다이얼업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한번 10만원이나 20만원, 50만원 정도 보내면 될 건데. 근데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할 수 있게, 거의, 이것도 첫 번째 케이스 같아요. 걔네는 그런 거, 대학원생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90년대 가면서 이 웹라는 거가 결국은 40년대 이야기하는 그 맨맥스의 하이퍼링크 그 50년 만에 결국 구현한 셈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거가 웹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근데 그때부터 아시아가 굉장히 그 캐치업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비투비라는 것도 그때 나왔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옵티컬 파이버 네트워크에서 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프로젝트, 그 우리나라 말로서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라는 거 94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파넬 디스커션 때그 토의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10년 후에 그 다음 워크숍 할때왜 이거 재미있는가 하면, 그때 94년쯤에 다 이거 이런 프로젝트 시작하라고 노력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코가 제일 성공한 사례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미국에서 그렇게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는 말까지 만들었고, 미국 부통령 고아가 그 주도하는 식으로 했는데 왜 그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브로드밴드의 경쟁에서는 굉장히 뭐 세컨드 클래스까지 탈락했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우리가 하는 거나 일본 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거고, 일본과 우리보다는 일본이 조금 앞에서 했는데 잘안 됐어요. 라는 거그 굉장히 재미 있고, 며칠 전에도 이거 전통부에서 그이 프로젝트 담당하는 김장곤 그 차관하고 조금 이야기했는데, 그 전통부대로 이런 프로젝트 하는 인센티브가 있었고, 근데 저는 저대로 그 이거 처음부터 그 우리나라에 파이버 다 갈아야 된다라는 인센티브 인터넷에 있었고, 근데 애츠리는 애츠리대로 브로드밴드 ISDN 라는 거, 그,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인센티브가 있었고, 그런 거 다, 모티베이션은 다른데, 하고 싶다라는 거는 공감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제일 큰 프로젝트, 한 30조 원 프로젝트. 근데 90년대 30조 원 프로젝트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2000년대는 다잘 아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 근데 시간 거의 돼가고 있으니까 이거로 스마트폰 그래도 한 마디 하죠. 나그 저는 스마트폰 보면서 우리가 뭐가 잘 못됐어요? 우리라는 건 아시아. 애플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은 그 1년 전에, 애플보다 1년 전에 LG에 만드는 스마트폰 똑같아요. 그러니까 LG는 한번 애플 고소했어요. 자기 거 카피했다라고. 근데 뭐 중간에 못 보기는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그 애플 아이폰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보니까 일본 그 아이모드 거의 그대로 카피한 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데 왜 일본하고 우리 그 아이폰 못 만들었어요? 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 학생 많으니까 그 우리 교수로서는 뭐 고민 되는가 하면, 왜 우리가 그런 교육, 아이폰 만들 수 있는 교육 할수 없었어요? 그때 그런 타입의 OS, 뭐 하드웨어, 근데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다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미국에서 그 애플에서 나오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라고 생각할 때 대학교 교수니까 우리 교육의 전문가 프로페셔널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소셜 미디어, 일반적으로 뭐 SNS라고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요새는 카카오톡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 분야는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중국의 그 테크놀로지 실리콘밸리의 기술 이전 지금 한창하고 있고 근데 수준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고 중국하고 우리 사이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거 보셔야 되면 지금 가서 한 몇 개월 정도 생활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2000년대 초 정확하게는 90년대 말로 볼 때는 그때부터 우리 세이클럽도 그렇고 사이월도 그렇고 계속 이런 새로운 그 SNS의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어요. 근데 심지어 그 카카오 라인까지도 그렇고 근데 그 파넬 때 그 토의 하시는 것처럼 그 이 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분이니까 왜 계속 그 우리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사이에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는 그런 그 이노베이티브한 거 할 수 있었는가 라는 거는 분석해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뭐 역사 이거 인터넷 역사 이거 저거 네트워크 역사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었어요. 두 개. PC통신.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를 시작했고 지금 왜 그렇게 되고 지금 어디에 있는데라는 거 제가 그쪽으로 잘 모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썼고 안 써봤으니까 그 놓쳤고 SNS도 저는 사실 이거 카카오톡에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이거 채팅이죠. 제가 82년에 그거 만들었을 때 80년대 우리 카이스트 학생 우리 용실이 있는 애만 아니고 저한테 자꾸 이 그 이런 카카오톡 같은 거 저한테 하는 거죠. 메시지 보내고 근데 저는 그걸 무조건 막 그 그냥 무시했어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80년대부터 우리나라 그 대학원생 대학생은 이런 거 많이 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지금 그 PC 또는 지금 합해서 그런 세이클럽 사이월드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한번 그 파넬 때 디스커션 하는지 한번 10년 누가 연구하고 10년 후 다음 워크숍 때 그 도의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오늘 2010년 인터넷 안에 AI 결국 그 20세기부터 21세기 보니까 이 두 개 인터넷하고 AI가 그 두 메이저 테크놀로지 라고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IoT 그런 거는 인터넷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 AI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어느 현재가 카이프 리가 이야기하는 인터넷 AI 시대 같대요. 그 완전히 피크에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AI 잘하는 회사는 무조건 인터넷 잘하는 회사고 예를 들면 그 아마존부터 시작하면 그런 USA 그 다음에 차이나에 있는 회사 지금은 그런 피크에 있는 것 같대.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2020년대 어떻게 될 거예요라는 거는 뭐 다음 이야기고 대충 그런 거고 제가 그 놓치는 거 몇 가지 이야기하면 1982년 80년부터 82년 사이에 그 조금 바꿔보면 우리 TCP/IP 네트워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거의 작업의 상당 부분은 라우터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 라우터 만드는 거는 우리 제가 있는 그때 전자기술연구소 지금의 애들이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는 굉장히 오스독스하게 했어요.
먼저 슈퍼 미니 컴퓨터로 했고, 근데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베이스 마이크로 컴퓨터로 라우터 만들었고, 그런데 시스코가 안 나왔어요. 미국은 왜 시스코가 나오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전자기술연구소 지금의 애들이,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같이 하는 셈이었어요. 근데 카이스트, 서울대학교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냥 몰라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작은 라우터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서울대학교 하나 굉장히 잘하는 거 있었어요. 먼저 김종산 교수 연구팀에서 네트워크 담당하는 연구팀에서 당연히 이거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가 잘안 돼요. 근데 조희웅 교수 OS 팀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결됐어요. 그래, 거의 대부분 작업은 OS 작업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일 작은 라우터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거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타이밍은 나빴어요. 제일 작은 거 만들어 놓은 걸 좋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베이스 라우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팀과 한 거는 디스크리트 컴포넌트 아니면 미니 컴퓨터 이용하는 제일 마지막에 라우터 였어요. 아르파넷 임프 같이. 근데 시대는 서울대학교 성공하자마자 바로 1, 2년 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베이스트. 근데 결국 그 부분과 선 마이크로 시스템. 근데 그 다음에 시스코에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대학원 그 당시에 대학원의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노력했고 성공하는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맥락에서는 성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로 그때 전자기술연구소하고 서울대학교 사이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82년 5월에 성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